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가 한 번 충전으로 315마일, 약 506km를 달리는 전기차를 공개했다. 이 전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약 96km까지 속도를 높이는데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테슬라는 기존 전기 승용차 모델 S 사진에 신형 배터리를 장착해 주행거리를 늘린 P100D를 출시한다고 23일 현지 시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전기차 주행거리가 최소 300마일 약 480km를 넘어야 소비자들이 본격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모델 S의 최대 주행거리는 476km였는데 이번에 업계 처음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전기차를 내놓았다. 테슬라는 이를 위해 기존 배터리보다 10상 힘을 내는 100kWh 용량의 신형 배터리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는 모델 S P100D는 300마일 이상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양산된 모든 자동차를 통틀어 세 번째로 가속력이 좋은 차라고 강조했다. 모델 S P100D는 2.5초 만에 시속 60마일을 낼 수 있다. 이탈리아 슈퍼카인 페라리의 최상급 모델 라페라리와 독일 포르쉐의 918 스파이더 외에는 가속 능력 적수가 없다는 게 테슬라의 주장이다. 모델 S P100D의 최고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 측은 라페라리와 918 스파이더는 대당 판매 가격이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넘고 한정판이어서 쉽게 구입할 수도 없지만 P100D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차 인원이 2명인 이들 스포츠카와 달리 성인 5명과 아이 2명까지 탈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P100D의 가격은 13만 5,500 달러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직전 모델인 S90D의 가격은 12만 5천 달러였다. 이날 테슬라는 신형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모델 X P100D 7인승도 함께 선보였다. 이 차는 세단형보다 무거워 2.9초 만에 60마일 속도를 낸다. 한 번 충전에 289마일을 갈 수 있다. 테슬라는 새 전기차를 일주일에 200대 정도 생산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유가가 하락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줄었다면서도 테슬라가 300마일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차를 공개하면서 업계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박종서 기자 카즈머스의 한경점.